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닥터스탁 시즌2.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유리나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닥터스탁 시즌2와 함께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을 생방송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 닥터 전문가님 어떻게 좀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지 우성애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먼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V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폰 상단에 나오는 웹사이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번호 문자 샵 3772를 입력하신 뒤에 우프로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단문으로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곳을 클릭하고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우프로 이렇게 세 글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빨간맛 수익률 비법 너무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스윙자리 검색식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샵 3772 우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하신 모든 분들께 이 스윙자리 검색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깜짝 상품 여러분들께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력주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자, 정말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세력주가 어떤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샵 3772로 우프로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50분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가득 안고 오늘의 출연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차별화된 투자 전략으로 성공 투자를 이끌겠다.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우성현 전문가님과 함께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좀 흐름을 점검해보고 또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좀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8월에 비농업 고용 지표 하루 앞두고 또 뉴욕 3대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비농업 고용 지표 앞둔 부담감과 더불어서 또 연준의 지속적인 긴축에 대한 정책 경계, 미국의 국채 수익률의 급등 여러 가지를 좀 주목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연준의 긴축 기조는 그래도 더 이상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는 만큼 관련주 그리고 움직임들, 이슈들 체크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살펴보시면 좀 시장이 시작보다는 시장 대비, 장 초반 대비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쉽게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다 하락 마감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일봉 차트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등장했던 돌발성 악재를 소화해내고 지표에 대한 호조로 좀 올라가는가, 장 초반에는 이런 기대감들도 섞였습니다. 그런데 뭐 모멘텀이 좀 부족했을 탓일까요? 수급적인 면모들도 도와주지 못하다 보니 2400선을 오늘 안착하면서 초반대 거래를 마칩니다. 외국인들이 1800억 원가량 매도를 했고요. 기관에서도 1300억 원가량 던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코스닥도 이와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아쉽게도 하락을 마감 마쳤습니다. 시총상위 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이 약보합권 785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됩니다. 수급 동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 또 매도하는 움직임들 강하게 나타납니다. 700억 원가량 넘는 물량을 매도했고요. 그래도 개인과 기관이 좀 받쳐주려는 움직임들도 확인됐습니다. 시장의 특징주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 쪽으로 매기 쏠림이 좀 확실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건설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핵합의의 복원 협상 타결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런 전망의 기대주로 점점 건설주들이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DLENC 같은 경우는 이란 테헤란의 지사를 좀 두고 있는 유일한 국내 대형 건설사입니다. 따라서 ENC와 우선주 모두 다 오름세로 거래 마쳤고요.
남광토건도 9%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에 반대로 좀 살펴보시면 역시나 이슈 있는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2가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차세대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거론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기 마련입니다. 디어유가 4%대로 올랐고요. 선익시스템은 10%대, 옵티시스도 8%대로 강한 상승 여력 보여줬습니다. 관련주들의 시세 연속성이 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이 점은 체크가 필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점검해 봤다면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진짜 아쉽다. 좀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전체적으로 힘은 좀 없었고 그냥 눈치 보기를 하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만 지금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갔고 다우와 S&P는 그나마 바닥을 좀 잡으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국내 장 시작 전에 이제 개장 전 낙스닥 선물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중에는 또 다시 하락 전환하기도 하고 또 다시 오르다가 내리다가 이런 것들을 좀 반복을 하면서 어쨌거나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나스닥 선물과 좀 커플링이 되는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일단 주도주, 주도 섹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테마주들이 순환매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제에 이어서 태풍 관련 재복구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SE가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고 다른 종목들도 뭐 비료 관련주들이 좀 오늘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5G 패키지가 발표가 되면서 통신 장비,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시장에서 테마가 계속해서 돌다가 5G가 올라가면은 이제 테마가 거의 끝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큰 추세 자체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이런 하락 박스 안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 단기적인 좀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번에 이렇게 작은 추세를 돌파하려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지금 8월 중순부터 꺾여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등 이후에 최근에 이렇게 지수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는 이런 하락 박스 안에서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서 21선 지지를 이번 주 중반에 좀 받아줬으면 좋았겠지만 현재는 지금 박스 아래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서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6월 저점 부근까지도 지금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 정도를 1차 지지선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거기가 이탈되면은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5포인트 선 1차 지지선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과 계속 커플링이 되면서 시장이 좀 더 악화된 움직임입니다. 눈치 보기 장세 계속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 지지가 되는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5포인트 1차적인 지지선 라인입니다. 심리적인 좀 지지선 라인들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좀 점검해봤다면 여러분들 세력주 매매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도 세력주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사용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추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샵 37715, 우프로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마감장에 꼭 봐야 했던 업종과 종목들의 이야기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 종목 진짜 굉장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카이라이프 그 주인공이 될 텐데 우영으로 참 대박이 났는 종목인데 이번에 합병으로 네. 이슈로 참 잘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신규 매수 접근 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전문가님. 네. 얼마나 좀 잘 갈까요? 일단 스카이라이프는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그쵸? 초대박 흥행을 좀 치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스카이라이프 TV 그리고 미디어 진위를 흡수 합병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약 6%가량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ENA 채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우영우를 대부분 넷플릭스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실제 ENA 채널에서 이제 방영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ENA 채널을 브랜드 가치 3년 이내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KT 스카이라이프가 미디어 진위 를 흡수 합병하는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영우가 전국 최대 시청률 17% 그리고 세계 넷
넷플릭스 TV 시리즈 3위를 기록을 하면서 역대급 흥행이 진행이 됐고 대외적으로 ENA 채널이라는 이름이 좀 인지도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주가의 흐름 차트상으로 좀 보자면 단기적으로 지금 7월에서 8월달까지 등락을 좀 주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우영우가 종영이 되면서 일단은 주가는 좀 하락세를 걷고 있다가 오늘 공시가 나오면서 조금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차트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박스권 안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흐름은 지금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9,100원 지금 1년 장기 평선 부근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눌림 그리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체크를 해볼만 할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일단은 스카이라이프보다는 다른 쪽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런 미디어 엔터 쪽도 OTT 이런 영상 관련주들을 체크해보다 보니까 9월 달에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에미상 일정이 있는데 미국의 아카데미상 드라마 부분의 아카데미상이라고도 불리는 에미상 시상식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날 시상식이 열립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그 내용이 있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13개 부문 14개 후보가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상 후보까지도 올라와 있고 지금 남우 주연상에 이정재 씨가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에도 기생충이 엄청나게 큰 흥행을 주면서 또 바른손 ENA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폭등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테마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하나 가지고 주가가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좀 체크를 해보면 당연히 이정재 씨의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버키 스튜디오가 대장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버키 스튜디오 최근에도 지금 바닥 구간에서 시세 한번 줬다가 일단은 중요한 자리는 좀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이 나왔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하단에서 지금 이평선 수렴 구간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이 나올 때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21선을 좀 회복하는 흐름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버키 스튜디오가 또 자회사 지분을 좀 갖고 있는 인바이오젠이라는 종목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은 약세 구간에 있지만 여전히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자리에서 지금 653 자리 구간에서 좀 이런 매집봉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구간 5일선, 21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지금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덱스터타라는 종목도 오징어게임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주가의 흐름은 방금 말씀드렸던 두 종목보다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버키스튜디오와 인바이오젠 정도로 5일선 골든크로스,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나오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만든 또 영화, 게임, 뭐 드라마 등은 아무래도 또 국위 선양도 하죠. 오징어 게임 앞으로의 좀 좋은 결과들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더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인바이오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현대바이오, SK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도 굉장히 좋았고 현대바이오도 주가가 네.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 제약바이오주들을 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좀 시각들도 궁금하시고 네. 이 두 종목 계속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이런 것도 궁금하실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사볼 만한 제약바이오 섹터 어디 있을까요? 몇 종목 좀 추려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일단 오늘 현대바이오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바이오는 오늘 범용 항바이러스제 후보 물질이 이제 미국 진출이 본격화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14% 급등으로 지금 마감이 됐는데요. 현대바이오는 지금 항바이러스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 후보 물질이 코로나19 그리고 최근에 또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치료제 등으로 지금 미국에서 FDA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CRO 기업인 IQVIA와 오늘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면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지 법인을 지금 추석 이후에 미국에다가 설립을 하면서 미 정부의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긍정적인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요. 차트상으로 좀 보자면은 이런 박스권을 지금 살짝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장기 박스권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눌림을 줄 때 상대 박스권 상단을 지지가 잘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국내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2.78% 상승.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한번 이렇게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7월 12일 부근에서 7월 8일 이런 구간에서 5일선이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여기서 아쉽게도 21선 지지가 나오고 다시 재반등이 나왔다고 하면은 추세가 완전히 돌아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다시 지금은 좀 단기 지금 하락 추세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좀 위안 삼을 수 있을 부분은 요 앞전에 지금 요런 박스권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21선 돌파가 나오면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워낙에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때는 저가 부근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닥권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주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목들을 좀 체크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퀸타 매트릭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퀀타 매트릭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장기 지금 추세 하락권에서 최근의 차트를 좀 보시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윙 자리인 지금 653 자리, 351, 256 요 자리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단기적으로 오늘도 8%대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추세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눌림을 주면서도 이평선들이 좀 수렴하는 구간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그런 구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눌림을 주지 않고 바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1년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구간 1년 장기 이평선을 지지해주는 구간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은 라인으로 셀레믹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퀀타 매트릭스보다는 살짝 약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바로 또 이런 제가 좋아하는 원터치, 투터치 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한 11,000원, 12,000원까지도 또 볼 수 있는 자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최근에 또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유틸렉스라는 종목도 단기에는 상승했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 이번 달에 또 면역 항암 학회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으니까 제약 바이오에서도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로 돌려놓은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학회 등이 있다 보면 또 모멘텀 살아서 관련주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퀀타 매트릭스, 셀레믹스, 유틸렉스 관련주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성현 주식닥터 주식정보 좀 받고 싶으십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수익자리 조건 검색식 저희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가는 방법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QR코드 통해서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앱 실행시켜 주시고요. 지금 보이는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 하나 나올 거예요. 본상단에 나오는 웹사이트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1호 우프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단문으로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우프로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의 빨간맛 수익률 비법 너무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께는 100원의 문자 샵 3771호 우프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자리가 어디냐, 수익자리 검색식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1호 우프로 세 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깜짝 상품 여러분들 또 하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력주 매매 전략, 이런 시장 속에서는 세력주 따라가는 게 제일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3일 이용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샵 3771호 우프로 세 글자 남겨주세요.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은 우성현 전문가와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 될 텐데요. 오늘도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을지 이야기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성현 전문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제7강 이동평균선 활용을 두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했을 때 어떤 매매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추세와 파동으로 바로 넘어갈 테니까요. 계속해서 이동평균선은 뭐 추세와 파동 또 캔들에 대한 공부를 할 때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꼭 계속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렴과 발산, 배열, 이평선 종류, 정의와 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크게 많은 거를 가르쳐드린 것 같지만 사실 정리해보면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모든 이동평균선 하나만으로 모든 주식을 해석을 하고 또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강의를 지금 6시간 동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했던 이야기들 중에는 좀 내용 복습을 좀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은 주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매매하면 안 좋은 구간, 매매했을 때 좋은 구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동평균선은 주가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주가의 캔들, 그러니까 주가가 이동평균선의 괴리가 좀 있을 때, 이격도가 멀리 있을 때는 매수하는 타점을 잡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줄어드는 구간, 이동평균선에 따라 붙어가지고 지지를 받는 구간이 있다면 그런 구간에서는 매수하면 유리한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 이동평균선은 수렴과 발산을 반복한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수렴했을 때는 다시 발산이 되고 발산을 했을 경우는 다시 모일 수 있으니까 발산하는 구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1번과도 마찬가지 연계가 되겠죠. 이격도가 생기는 구간보다는 오히려 수렴을 하면서 이평 지지를 받는 구간들을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되는 이야기죠.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말씀을 좀 드렸고 네 번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장기선일수록 지지와 저항은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장기선 최소 120일선 또는 240일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평선들을 5일선 또는 20일선이 뚫고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우상향되는 종목으로 상승 발산, 상향 발산이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지지를 잘 강하게 받아주던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는 종목이라면은 역배열로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하향 발산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분석해보는 연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동평균선은 각도에 따라서 방향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각 속도가 기울기잖아요. 그 올라가는 속도 그리고 올라가는 기울기에 따라서 이 종목들의 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석을 잘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하면 유리한 구간과 불리한 구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불리한 구간은 당연히 익절했을 경우에 수익이 났을 경우에 수익 먹을 수 있는 양은 작고 내가 손절했을 때 뱉어내야 되는 구간은 긴 구간에서는 매수하면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피해서 매매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훈련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 발산 구간에서 이평 간의 이격 그리고 이평과 주가 간의 이격이 큰 구간이라면은 매수하면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차트도 보여드렸었죠. 이런 내용들은 조정이 없이 적당한 조정을 받고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평선과 주가가 수렴을 하고 발산을 하고 반복을 해야 되는데 수렴 없이 계속 발산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주가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매수했을 때 유리한 구간은 어디냐. 손절했을 경우에 내가 손실을 뱉어내야 되는 구간은 작고 익절했을 구간, 수익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큰 구간이 당연히 매수했을 때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구간을 찾으려면은 첫 번째로는 하락 발산이 나왔는지를 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하락 발산 이후에 이평이 수렴을 했다. 그런 구간에서 이평 간의 이격, 이평과 주가 간의 이격이 작은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찾아보면 매수했을 때 유리한 구간이 그런 구간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보면 충분한 조정 끝에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 추세로 움직이려고 하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매수했을 때 유리한 구간 결국에는 풀이를 하자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이 바로 매수했을 때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을 완전 정배열, 정말 5일선부터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장기 추세는 역배열이고 장기 이평선은 역배열이고 단기 추세 5일선, 20일선, 60일선
정도까지가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이 가장 매수했을 때 유리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잡으려고 하면 그런 구간은 잡기도 어렵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목 구간에서 무릎 정도까지 올라온 구간, 집가가 최바닥보다는 살짝 올라와 있지만 매수했을 때 유리한 구간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간은 653 구간의 전후 즉 351 구간, 653 구간, 256 구간 이 구간에서 우리가 모든 매매, 트레이딩부터 수익 매매, 중장기 매매까지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역, 단장, 장역, 단정, 653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장기 이평선은 역배열, 단기 이평선은 정배열로 만들어진 즉 653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면 매수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들이 많이 나온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구간에서 모든 매매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원터치, 투터치도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런 앞전의 박스를 지지해주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발산 매매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데서는 변동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보자들 또 실시간 대응이 잘 어려우신 분들은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실제로 가장 큰 수익이 나는 구간은 이런 구간이지만 제가 안전하고 좀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매매 포인트를 잘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은 이제 장기 역배열, 단기 정배열 구간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일단 이런 차트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어떻게 했을 때 장기 역배열, 단기 정배열이 만들어지는가, 주가가 어떻게 흐름이 이어져야지 이런 구간이 나오는가를 먼저 살펴볼 텐데 일단 장기 이평선이 역배열이 됐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는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많이 내려왔다. 많이 내려왔다라고 고점 부근에서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 정배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에서 추세를 돌렸다.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장기 역배열이라는 말은 241선과 제가 121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241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121선은 이 위에 있었겠죠. 여기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121선도 따라 올라갔다가 121선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5일선만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61선도 따라 내려올 거고 21선도 따라 내려올 거고 다 이렇게 내려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을 많이 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락이 시작돼야 여기서부터는 하락 발생 산이 시작이 되면서 이평선이 역배열로 가게 됩니다. 장기 이평선들이 여기가 이제 241선, 121선, 61선, 21선 뭐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주가가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수렴 구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5일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런 구간들이 이제 제가 653, 351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정배열이라는 건 당연히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또는 5일선이 뭐 61선까지 뚫고 올라오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배열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결국에는 241선과 121선, 즉 6개월, 1년 장기 평선들은 아직도 머리 위에 있으나 단기적으로 5일선, 21선, 61선은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이런 구간이 굉장히 먹을 것도 많고 우리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또 수익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는 모든 종목들 또 공략주로 제시해드리는 많은 종목들이 이런 자리에서 나온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고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지금 653 스윙 검색식을 다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이 종목이 2,500개나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일일이 차트를 보면서 이런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나 하시는 분들 귀찮게 다 검색하지 마시고 자차 찾아보지 마시고 653 스윙 검색식을 그 HTS에 입력을 해놓으시면 알아서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갖다 드립니다. 그런 종목들로 이제 분석을 해서 매집봉이 있는지 골든크로스가 나왔는지 지지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쓰시면 정말 좋은 제가 낚싯대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낚싯대만 갖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수익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흐름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고 여기서는 횡보를 하고 이제 상승하는 이런 구간 그래서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을이 먼저 시작입니다. 가을
그럼 가을은 보통 생각을 하면은 낙엽도 떨어지고 뭐 단풍도 떨어지고 다 그러죠. 단풍이 졌다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그리고 나서 겨울에는 우리가 딱딱하게 얼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바닥을 잘 지지해주면서 굳어가는 구간, 즉 무슨 구간? 수렴 구간이다. 이평선들이 모이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평선은 수렴과 발산을 반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발산을 수렴이 되고 발산을 한다면 하락 발산보다는 보통은 상승 발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을 지나서 겨울 여기 구간에서 이제 요 봄으로 오는 구간, 우리가 봄에는 이제 새싹들이 돋아나고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5일선이 최소 20일선 돌파 혹은 20일선이 60일선 또는 5일선이 60일선 돌파하는 구간, 요런 구간이 봄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요 구간까지 240일선까지 주가와 5일선들이 올라오는 요런 구간까지가 봄 구간,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뜨겁게 달궈지는 여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러면 나는 봄, 내 종목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면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이 지금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판단하실 때 윗구간에서도 이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윗구간에서도 단기 정배열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스윙 매매 기본에서 보실 때는 가을과 겨울이 내 종목에 나왔는가, 그거를 보시면 내 종목이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차트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제 차트상에서 252일선, 126일선, 63일선, 21일선, 5일선입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 장기 이평선들은 다 지금 역배열 순으로 위치에 있고, 여기서 보시면 5일선이 이제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63일선을 돌파, 그리고 지지를 받으면서도 21일선을 잘 지지받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63일선, 21일선이니까 여기는 지금 3, 5일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구간이 어떤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봄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앞전에는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크게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이렇게 다져놓고 이런 뒤에 구간이 지금 현재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파인DNC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제가 어디서 갖고 왔느냐?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공을 해드렸던 653 스윙 검색식에 지금 아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 보시면 이 종목이 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하락 발산이 시작됐고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가 많이 빠지고 여기서 바닥을 잡고 이제 다시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653, 351 구간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 종목은 봄으로 갈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매수하면 유리한 구간에서 매매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이제 캔들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가 추세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서 일단 단기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21선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다. 그러면 일단 매수하면 유리한 구간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매수하면 유리한 구간은 내가 먹을 때 많이 먹고 뱉어낼 때 조금 뱉어내는 구간이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를 쳐보면 이 박스권 하단 시에는 내가 손절, 그러면 현재 가격부터 내려갔을 때는 뭐 5% 정도 되겠죠. 5% 이내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얘는 최소 여기 원터치, 투터치 구간, 최소 여기에서 앞에 매집을 해놨던 이 매집봉의 윗꼬리 구간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5%보다는 더 많은 기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매매했을 때 내가 뱉어내면은 예를 들어 100만 원 이 종목을 사서 내가 손실을 본다고 했을 때 5만 원을 잃는 거고 내가 수익을 본다고 했을 때는 2, 30만 원을 벌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 매수했을 때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평선들만 지금 주가 캔들이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이평선들만 따로 뽑아서 왔는데 이런 구간 보시면 장기 추세 이제 이평선들이 이 앞구간에서는 정배열이었겠죠. 정배열이었는데 여기서부터 5일선 그리고 21선 뭐 60일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오면서 여기서부터는 지금 하락 발산이 시작됐죠. 하락 발산이 시작됐다. 즉 뭐다? 여기는 가을 구간이었다. 가을 구간이고 이렇게 이평선들이 다시 여기에서 수렴을 하면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평의 간격, 이격도가 굉장히 컸다가 여기서부터는 이격도가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런 구간은 이제
겨울 구간이다. 꽁꽁 얼어붙는 겨울 구간이고 여기 구간에서는 다시 상승을 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봄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오늘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요겁니다.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보시면 21선이 노란색인데 여기에 63일선, 21일선입니다. 제 차트상에서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빨간색 선만 자세히 보시면 자 빨간색 선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한번 바닥을 찍고 상승했다가 바닥을 찍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 구간이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쌍바닥이 나왔다. 특히나 첫 번째 저점,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약간 높은 흔히 말하는 짝꿍댕이 쌍바닥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이 종목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들을 많이 봤을 때 이 종목이 봄 구간에 있는가, 351, 653 구간에 있는가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점수를 줄 수 있는 내용인 거고 그 앞전에서 뭐 매집봉이 나왔든가 아니면 갭 상승을 했다가 떨어뜨리는 매집 음봉형 매집형이 나왔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점수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짝꿍댕이 쌍바닥이 또 나왔다라는 거에서는 뭐 패턴상으로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점수를 또 추가적으로 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을 내가 모아서 10종목이면 10종목 동일한 비중으로 딱딱딱 넣었을 때 손실 나가는 게 예를 들어 10개 중에 뭐 3, 4개 이익자라는 게 5, 6개 정도 된다 그랬을 때 손실 나는 것들은 5만 원씩 손실이고 이익자라는 것들은 15만 원, 20만 원씩 이익자이면 똑같이 5대 5의 비율이 된다고 해도 무조건 내 계좌는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요 크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앞에서 큰 매집 장대 양봉이 나왔죠. 윗꼬리가 길게 달린 매집봉이 하나 나왔고 여기서 5일선이 21선 뚫고 가는 골든크로스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주가는 살짝 21일선을 이탈했다가 올라오기는 했지만 5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20선을 지지해주면서 짝꿍댕이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종목은 체크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평선들만 따로 뺏어봤을 때 골든크로스 쌍바닥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가는 여기서 뭐 이탈도 할 수 있고 살짝 내려갈 수가 있죠. 정말 자로 잰 듯이 딱 맞출 수 없지만 이평선의 지지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더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구간, 여기서 쌍바닥 구간, 이런 구간이 나올 때는 잘 보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8월 22일 날 제가 유튜브에서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모나리자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평선이 여기서 많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장기 추세가 역배열, 이평선들이 역배열이 돼서 여기서 주가가 많이 빠져 내려왔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평이 수렴하는 구간이 발생이 됐고 앞에서 이런 매집봉들, 이런 캔들 공부도 뒤에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에서 이렇게 매집봉들이 있었 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골든크로스가 여기서 나오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가는 그런 구간이 보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 포인트를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고 여기서 딱 지지를 받고 요 캔들을 지지받고 바로 갭상승하면서 약 20, 30% 이상 상승을 해버렸던 그런 종목의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캔들의 흐름만 많이 보지 마시고 이평선의 흐름을 잘 보시면 아무래도 내가 수익을 좀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또 코엔텍이라는 종목은 이런 아래권에서 잡은 건 아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닥터스탁에서 매수가 8,750원 밑에서 8,500원 까지 이 캔들 장대 음봉이 매집봉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그때 태풍이 왔을 때 급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잡으실 수 있게끔 공략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이 매수 범위 하단에서 상단까지 보시면 약 10% 내외로 수익 구간을 준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코엔텍도 요런 구간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쭉 상승을 했죠.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도 보시면 요런 쌍바닥 패턴을 보이고 올라간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많이 찾아보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요런 것들이 종목들이 움직일 때 캔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평선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거 짝꿍댕이 쌍바닥이네 쌍바닥 패턴이네 라고 느낌이 오신다면 그때부터는 주식을 보는 이제 눈이 많이 달라지신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또 양지사라는 종목도 제가 8월 22일 날
유튜브 오늘장 내일장에서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윗구간에서 공략을 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윗구간에서는 1년 장기 이평선 251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변동성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구간은 이 구간이다. 하지만 안전하게 할 때는 이런 구간에서부터 우리가 초보자분들은 연습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그래도 전문가니까 윗구간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좋은 자리가 나오면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린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서 21선이 강하게 5일선이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바로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그 이후에 눌림을 줄 때 21선을 5일선이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눌림을 주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쌍바닥 패턴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이 구간에서 매수범위 공략을 하신 분들은 약 오늘까지 40% 넘게 급등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한번 21선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한번 급등 여기서도 이런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서도 얘는 11선 지지를 해주는 좀 더 강력한 흐름인 거죠. 21선까지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21선까지 밀리지 않았고 11선에서 잡아줬다라는 부분에서는 21선보다 이 종목은 더 힘이 강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포인트 잡아서 공략을 하시면 오늘까지 4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653 스윙 검색기 지금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653 스윙 검색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의 패턴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신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인데 보세요. 앞에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겠죠. 올라갔다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부터는 살짝 올라가면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을 구간 여기는 봄 겨울 구간 여기서부터는 이제 봄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매수했을 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상승을 가고 지금 현재는 요런 패턴으로 아직 뭐 완성이 되진 않았겠죠. 얘가 오늘 뭐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 21선을 5일선이 지지해 주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얘는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여기서 강하게 상승 나오고 한 번 찍고 반등했다가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5일선이 또 이탈하지 않고 21선을 잘 지지해준다면 얘는 매수 포인트 찾아보셔도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프로2000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지고 여기서 좀 짧기는 하지만 이 구간 동안 겨울 구간을 맞이하고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지금 이런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봄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상승하고 21선을 한번 지지해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내려올 때 여기서 뭐 짝꿍댕이를 만들든 아니면 21선을 잘 지지해 주는 5일선 이평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매수 포인트 찾아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셀레믹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많이 나왔고 여기서 짧긴 하지만 바닥을 좀 잡았고 여기서 급하게 각도를 세우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구간 여기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여기서 골든크로스 나오고 20선 지지 또 한번 20선 지지 이제는 121선까지 올라오면서 121선 지지에서 지금 3 바닥을 만들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체크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스윙 검색식 제가 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다 알려드리는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만 한다면 그 검색식의 레이더에 걸리는 그런 종목들을 내가 공략해서 충분히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안 좋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원포인트 장역 단정 구간 다시 한번 장기 역배열 단기 정배열 구간에서의 매매는 5쌍 20지 매수 5일선 쌍바닥 21선 지지를 받으면 매수한다 5쌍 20지 매수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매 기법 말씀을 드리면서 이동평균선 활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캔들만 보지 말고 또 이평선도 같이 봐야 된다. 5일선과 또 지지받는지 21선까지 골든크로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빨간목 수익률 비법 어떻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윙자리 검색식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3772 이렇게 여러분들 누르시고요. 우프로 세 글자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윙자리 검색식을 저희가 50%
분 추첨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모든 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상품도 준비가 되어 있죠. 세력주 매매 전략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이 세력주의 매매 전략을 좀 따라가 볼 수가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3일 동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15 우프로 세 글자 남겨주세요. 닥터스탁 시즌2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수를 이기려면 종목을 정말 잘 골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내일장 필승 종목 전략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좀 가져오신 공략주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 주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두 종목을 준비해 봤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 셀레믹스라는 종목을 준비해 봤고 또 하나는 내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해지되는 그런 내용으로 화장품 관련 주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기업은 뷰티 브랜드사 제품들을 이제 마케팅 해주고 또 컨설팅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가 내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도 테마가 움직였던 게 화장품 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런 여행주들보다는 지금 좀 중소형 화장품 주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우딘 퓨처스라든지 제닉 라는 그런 종목들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 자체도 화장품 테마로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추세를 좀 돌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상장 이후에 현재 이렇게 주가 급등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구간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락 구간으로 다시 접어들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런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해주고 지금 5일선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요한 캔들 같은 경우는 이 캔들 7월 20일 캔들을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오늘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캔들은 8월 30일 그리고 큰 그림에서 중요한 캔들은 7월 20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부터는 좀 분할 매집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매수 구간은 9,000원부터 8,550원 라인까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밑에 구간 정도 되니까 앞에 저점 구간까지 한번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바로 앞전에 매집봉이 있었던 1차 10,100원 수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1,300원 라인까지 앞에 좀 상승을 많이 했었던 21선 구간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말씀드렸던 7월 20일 시가 7,900원 잡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방금 전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셀레믹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 전문 기업이고 최근에 차세대 암 진단 지표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53 또 장혁 단정 구간에 들어간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1선까지 지금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우상향되고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구간은 10,000원 이하 오늘 좀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10,000원 이하에서 9,300원까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11,400원 라인 요 앞에 지금 이런 장대 양봉을 뚫고 올라가는 구간 정도 보시고 2차 목표 가격은 12,500원 구간 앞전에 꼬리 고점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8,660원 라인 그래서 요 8월 17일에 저가 구간 이탈 시에는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크호스 공략주 청담 글로벌과 셀레믹스 두 종목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고요. 전문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닥터 스탁 시즌2 여러분들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후 5시에는 또 유튜브 오늘장 내일장 통해서 우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튜브에 오늘장 내일장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